18개월 된 노라가 오늘 아침 부엌에서 엄마와 오렌지 주스를 만듭니다. 노라는 혼자 키친타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키친타워는 높고 튼튼해서 카운터에서 일하기 좋습니다. 노라의 엄마가 오렌지 주스 만드는 법을 보여준 후 노라 혼자 하도록 둡니다.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도움만 줍니다. 노라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. 엄마가 노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살핍니다. 동시에 노라가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. 음식을 흘리면 종종 엄마가 간섭하죠. 하지만 노라의 엄마는 좀 지켜보기로 합니다. 엄마는 노라의 능력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노라에게 보내고 싶습니다. 반복과 연습을 통해 노라는 손쉽게 주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소근육 운동 능력을 개발하고 손의 힘도 키우게 될 겁니다. 혼자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스가 더없이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.